너를 기다려 내가 보고 싶어 교문에 매달린 노란 이봉 너를 사랑해 목소리 듣고 싶어 가슴에 매달린 노란 이봉 푸른 하늘도 초록나무 활짝 핀 꽃도 장식품 같아 너의 웃음이 너의 체온이 그립고 그립다 보내고 지금 며칠 있으면 딱 만 2년 돼요. 만 2년 되고요. 처음에는 일주일에 5번 했어요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. 근데 지금은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5번 했는데 지금은 화수금 낮에는 3번 하고 저녁에는 화요일 저녁하고 그러니까 주 4회로 한 번 줄었네요. 결국은 한 번 줄은 건데 그냥 처음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은 마음을 하고 있고요.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그만해도 될 줄 알았어요, 실은. 근데 도저히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다행히 또 용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을 만들어주는 엄마들이 있고 하니까 예. 그러니까 후원해주는 사람도 따로 있고 피켓팅 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예, 리본 만든 사람도 따로 있고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언가 밝혀질 때까지 가겠죠. 정말 겨울이 두렵긴 해요. 겨울에 너무 춥거든요. 근데 올겨울을 안 넘겼으면 좋겠는데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. 네, 그리고 우리 대통령 바뀌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말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하잖아요. 근데 그 말을 하지만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우리는 조금 지치고 힘든다라는 거. 그냥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. 전에는 뭐 하루에 400개, 500개도 나눔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나눔보다는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옛날보다 더 많이 소리치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저녁 때 할 때는 어떤 날은 저 혼자 할 때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오늘 보셨잖아요. 네 명이 사고 그리고 이후 학부모님들 온 날은 또 더 많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지치지 않고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뭐 우리 말고도 전국적으로 하신 데 많겠지만 축전역은
이렇게 가고 있어요. 그냥 쉬지 않고 가려고요. 일주일에 한 번씩. 이거라도 해야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으니까. 근데 저는 정말 놀란 거는 저는 제가 유가족이니까 저는 정말 이거라도 해야지 살 수 있거든요. 숨을 쉴 수 있는데 저랑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저랑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. 나는 이걸 해야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거라도 해야지 아니면 리본이라도 만들어야지 그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기 때문에 저희 용인팀은 오래오래 갈 것 같아요. 늦게 왔어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다 똑같아요. 누군지 알았어요. 아니요. 무슨 아니요. 자,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앞에 있다. 네. 앞에 있다. 전 요즘에 그런 말을,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.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바뀌었다라는 말을 맞는 것 같아요. 그게 피부로 느껴져요.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새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 미수자 찾는 일에도 막 하청에 하청을 주고 이제 그런 비리들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대통령 마음같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조금 더 공감해 주셨으면 이 상황을 그러니까 마음은 알지만 명령 하나로 지시 하나로 무엇을 하라 한다고 해서 그 명령이 밑에까지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자, 눈바람, 비바람, 오직 고통, 외로움과 싸웠던 우리 이모님. 대현이한테 하고 싶은 글자 세 글자를 저하고 똑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같은 소리가 나오나? 자, 제가 예은아 하면 같이 합시다. 세 글자. 하나, 둘, 셋. 사랑해! 그립고 그리워.